이러면 들어갈 수 없어. 비켜 비켜. 쬐긴 역시 안 되는 거. 나니? 곤란하네. 고구부 쬐군 들리는 거. 가파도잖아. 젤로. 누구냐? 킹엠. 그는 설마. 슬슬 제군도 내가 누구인지 신경 쓸 때겠지. 그런 너희들을 위해 따로 멋진 비디오를 만들어뒀지. 어떤가? 나라는 건 친절하지? 말씀대로입니다. 그럼 즐겁게 감상을 하거라. VTR 스타트. 비디오나 감상을 하죠. 전설의 요괴가 돌아온다. 옛날 요괴 월드를 뒤에서 지배했다. 무서운 대요괴. 그는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 요괴 월드 뒷세계의 제왕 갓와더라고. 염라 대왕? 요괴 월드의 진짜 지배자는 바로 나다. 그렇지? 예, 말씀대로입니다. 하지만 555년 전 비극은 갑자기 찾아왔다. 염라대왕의 이름으로 판결을 내리겠다. 주위에 있는 요괴 월드로부터의 파문 우주 추방형에 처한다. 우와, 기억하고 있어라. 보통이라면 이것으로 끝. 그렇지만 이제부터 기적의 대역전이 시작된다. 저것은 이 UFO는 감사히 받아가도록 하지. 이 UFO에 UFO의 스톤만 있으면 나의 상조를 꿈을 형태로 만드는 힘을 몇 배로 파워업할 수 있다. 이것으로 나는 이제 무서운 것은 없대. 어때? 그렇겠지? 말씀대로입니다. 거대한 힘을 손에 넣고 555년 만에 그가 돌아온다. 기다려라 요괴월드. 555년 제비스 되돌려주지. 새롭게 손에 넣은 이 힘으로 세계를 새롭게 바꿔 만들어주지. 이 고고고 갓파더가 말이지. 제10장 꿈을 쫓는 자. 자, 드디어 마지막 최종장이네요. 마지막이네 벌써. 놀랐군. 설마 그 UFO에 그런 엄청난 녀석이 타고 있을 줄. 고고고 갓파더라는 게 그렇게나 굉장한 녀석이야? 물론이지. 녀석은 요괴 월드의 긴 역사 안에서도 탑 클래스의 흉악 요괴이니까. 그래, 당시의 염라 대왕님도 녀석을 추방하는 데에는 애를 먹었다고 한다. 그렇게 위험한 녀석이었냥? 우주로 추방되고도 돌아오다니 엄청난 괴물이야 다니. 응, 굉장하네. 빌딩이라든가 쭉쭉 자라게 만들어버리고. 그래, 상조림. 꿈을 형태로 만든 힘이라고 말했었지. UFO 스톤이라든가의 덕분에 파워업했다든. 저런 거대한 빌딩까지 만들어버릴 줄
무서운 녀석이다. 미스? 대체 그는 이제부터 뭘 하려는 셈일까요? 세계를 새롭게 바꿔 만든다 라든가 했었지만 우리들 요괴 히어로도 사전에 녀석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저 UFO를 쫓고 있었지만 목적에 관해서는 결국 알아내지 못했다. 그렇지만 위험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어서 멈추지 않으면.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그래, 그 UFO가 만들어낸 초고층 빌딩으로 들어가 버리자고. 오케이. 오케이, 굿 작전이다. 우리들 버스터즈도 협력하지. 진심입니까? 이쪽이 얻은 정보라면. 저 빌딩의 주위에는 강력한 보호막이 둘러쳐져 있다고 한다고요. 과연 보호막인가? 그렇다면 나에게 맡겨주게. 보호막을 파괴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오, 역시 천재 스티븐 존스입니다. 위슈. 대체 어떻게 할 건데 다니? 예스. 예스. 우선은 요플사로 향하자. 사장인 마크와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마크,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만. 너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다고 스티븐. 쭉쭉 자란 그 거대한 빌딩, 거기에 들어갈 방법을 상담하러 온 거지. 역시 이야기가 빨라 다행이군. 역시 천재동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할 수 있네 다니. 아하, 드디어 그것을 사용할 때가 온 것 같네. 그거? 그래, 나도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거라니 뭐야 다니. 그렇지만 스티븐, 그것에는 아직 한 가지 문제가. 그랬었지. 생각났다. 그것은 아직 그런 상태였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라는 게. 그래, 그것을 사용하려면 그것을 좀 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거 시끄러워 다니. 어서 그게 뭔지 가르쳐줘 다니. 오, 미안하네. 나도 모르게 그만 평소처럼 얘기를 해버렸군. 하이. 그것의 정체? 그것은 직접 본인에게 만나는 편이 빠를지도 모르겠네. 다니? 무슨 말이야 다니? 하하, 그럼 오션 플로어로 갈까? 와, 잘 지냈나? 와이샤크 오랜만이네 냥. 설마 그거라는 게 와이샤크였습니까 위수? 예스. 그래, 이 녀석에 들으려면 빌딩의 보호막도 누를 수 있겠지. 이야, 진짜입니까? 물론이지. 나 애들이 엄청나게 단단하니까. 어, 굉장한걸? 그렇지.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문제라니? 그래, 그 한 가지가 너무나도 큰 문제지. 큰 문제라니? 아, 지상에서는 움직일 수 없어. 수중 전용이니까. 진짜입니까? 뭐, 기계라고는 해도 물고기이니까요. 이런. 이 수조를 빌딩에 앞까지 운반할까?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만. 로켓이야. 와이샤크가 지상에서도 움직일 수 있도록 로켓 엔진을 붙인다면 어떨까? 쉽게 말하지만 요프에서는 로켓 전용 엔지니어 같은 것은 없다. 확실히 여기에는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로켓을 잘 아는 박사를 알고 있어요. 설마 퓨리 박사다니? 만나러 가자. 한 번 더. 하하, 과연 기대하는 것이 있구나. 네, 바로 일본으로 돌아가서 제가 그 사람을 불러오겠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그건 이나오에게 맡길게. 이나오씨, 잘 부탁해. 이나오한테 맡겨도 될까? 퓨리 박사. 박사? 퓨리 박사, 실은 조금 부탁이. 랄까, 어라? 박사가 없습니다만. 다니? 침대도 깔끔히 정리되어 있고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다니?
어쩌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박사를 불러온다고 모두에게 말했는데 이대로 안 됐습니다. 때헷 이라든가 돌아갈 수는 없잖아. 야르다니. 어쨌든 박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누군가에게 물어보자다니. 그렇네. 포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좋아. 박사가 어디에 갔는지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보자. 다니? 다니? 우선 이 병원에 접수대에서 물어보자, 다니. 알아. 알아. 무슨 일입니까? 저기 201호실에 있던 퓨리 박사 말인데요. 아, 그분이라면 어제 퇴원했습니다. 퇴원? 네. 다니? 설마 박사. 벌써 USA로 돌아가 버린 건가? 아니요. 아직 잠시 동안은 USA에 돌아가지 않고 이쪽에서 천천히 있는 것 같습니다. 큰일이었어. 아슬아슬 세이브. 자기? 저 퓨리 박사 어떻게 해서든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박사가 갈 만한 장소라든가 뭔가 짐작 가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네요. 퓨리 박사가 갈 만한 장소. 아, 그러고 보니. 뭡니까? 퓨리 씨 입원 중에 자주 외출 허가를 받아서 산들 바람촌에 호리병호수 박물관에 가곤 했었네요. 혹시 그곳에? 호리병호수 박물관이죠? 감사합니다. 야르다니. 이나오, 호리병호수 박물관으로 서두르자다니. 여기에 있으려나? 아, 여기도 처음 오는 것 같네. 여기 3에서는 여기 뭐야? 이거 우주 댄스 하는 거 아니야? 우주 댄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뭐지? 나니? 이나오, 이 사람은 분명 박사의. 꼬니쥬와. 퓨리 박사의 병실에 와 있던 사람이죠? 에? 어째서 너가 박사에 관한 것을? 박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 어떻게 해서든 박사에게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 그래. USA로 돌아가기 위해 좀 전까지 함께였는데 이곳을 떠나기 전에 다시 일어선 계기가 되었던 장소에 가두고 싶다 라고서는 혼자서 어딘가로 가버렸다. 박사가 다시 일어선 계기가 된 장소, 그거 설마? 다니? 분명 울창산이야, 다니. 그렇겠지. 분명 그럴 거야. 너? 대체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런 건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어쨌든 감사했습니다. 이나오, 서둘러서 울창산으로 가보자, 다니. 울창산으로 꺼꺼꺼웅. 뭐지? 꽤나 이상한 아이구나. 퓨리 박사. 너는 어째서 이곳에? 부탁이 있어서 박사를 찾고 있었습니다만 부디 함께 와주세요. 박사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사람은 아니지만요. 야르다니. 박사, 우리들에게 힘을 빌려줬으면 해다니. 이대로라면 요괴 월드가 큰일이 나버릴 거야, 다니. 라고 해도 들리지 않겠지, 다니. 집이. 꼬맹이의 지금을 지키기 위해 나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가? 다니? 박사? 내가 보이는 거야, 다니? 그래, 이곳에서 로켓을 날리고 있었을 때부터 계속 보이고 있었다. 가만히 있어서 미안하구나. 분명 박사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거야, 다니. 그러니까 괜찮아, 다니. 그것보다 드디어 말할 수 있어, 다니. 땡큐 베리 멋지, 다니. 엄청 땡큐 베리 멋지, 다니. 집이. 그래. 우사병, 다행이네. 드디어 전달을 했네요, 그래도. 야르다니. 다시 한번 부탁할게, 다니. 박사, 우리들에게 힘을 빌려줬으면 해, 다니. 그랬었지. 박사의 로켓 지식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필요합니다. 우선은 이야기를 들려주게. 사정을 듣지 않으면 대답할 수 없다. 로자! 네, 그럼 선명한 시계방으로 가면서 설명할게요. 놀랍군. 설마 이런 세계가 있을 줄. 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로켓에 대해 잘 아는 스페셜리스트인가? 네, 이분이야말로 로켓 연구의 제1인자 퓨리 박사야, 다니. 잘 부탁한다. 이쪽이야말로 잘 부탁해, 퓨리. 난 마크 샤치버그야. 나는 스티븐 조스. 당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하, 이걸로 주인공들이 모였네. 그럼 바로 지하의 미팅룸에서 이야기하지. 지바장은 자고 있어. 저기서 뭐하는 거야? 회의 중인데. 요괴 패드. 설마 인간과 요괴가 공동작업을 했지. 하하, 인간도 요괴도 관계없지. 여기에 있는 것은 단지 3인의 엔지니어야. 그렇지. 공돌이. 그래, 틀림없지. 예스. 예스, 확실히. 그럼 설명을 시작할까? 저기 있네요. 우리들의 목적은 심플하다.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와이샤크를 지상에서 활약 가능하게 하는 것. 그 애들이라면 보호막도 박살낼 수 있을 테니 말이지. 그렇지만 보호막을 파괴시키려면 힘을 붙여서 부딪히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다면 발을 붙인다는 것은 넌센스. 달리는 것보다도 보다 속도를 낼 방법이 있다. 즉 로켓 엔진이 최적이라는 거. 예스. 예스. 그렇다. 하하, 그래, 이해가 빨라 다행이군. 오, 그리고 발을 붙인다면 디자인이 망가진다. 그 형태는 망가뜨리고 싶지 않다고. 과연 프로젝트의 내용은 이해했다. 할 수 있겠나, 퓨리 박사? 그래, 문제없다. 오, 그럼 바로 준비에 들어가지. 천재 3인의 공동작업. 불타네요. 이것은 뜨거운 전개로군요. 그렇지만 개발이라 한다면 우리들의 나설 차례는 없을 것 같네요, 위수. 지반형 아직도 자고 있어. 저기서 언제까지 잘 거야? 에이, 프로젝트는 책임을 지고 진행하지. 너희들은 한 발 먼저 유요마시티로 향해. 응. 아하, 그렇다면 그곳에 있는 요플스토어에 가는 것이 좋아. 우리 사원들에게 내가 제대로 사정을 얘기해뒀으니까 말이지. 오케이. 알았어, 그럼 그쪽은 맡긴다고. 요시! 자, 그럼 드디어 뚫고 갈 수 있으려나? 아니? 트위스. 귀여워, 귀여워. 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사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럼 잠시 이곳에서 기다려주세요. 응. 개조라는 거 얼마나 걸릴까나? 미스? 로켓 엔진에 붙이는 것이니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그렇지만 너무 우물쭈물하면 다시 검은 옷들이 올 것 같다고. 거거거 어쩌고 씨도 뭘 할지 모르고 말이죠. 맞다고 다니. 고고고 갓파도야 다니.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마음 편히 기다리자냥.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에이, 모두들 기다렸지? 에이, 벌써? 다니? 너무 빨라 다니. 하이. 역시 스피드는 중요하지. 유저를 기다리게 하다니 넌센스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와이샤크는 어디에 있냐? 뭐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하, 곧 올 거야. 분명 그걸 보면 모두들 놀랄 거라고. 오, 변신했어, 변신했어. 날라다녀. 어떠냐, 이 신형 보디. 오늘부터 나는 와이샤크 에어다. 뒤에 있는 로켓 엔진이 엄청 멋지지? 오, 멋있어 다니. 동작에는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우리들 기술의 알맹이를 모았다. 당연한 결과겠지? 하하, 일이 잘 풀려서 다행이야. 이번 공동작업은 나에게 있어서도 커다란 수확이. 그리고 꼬맹이 힘이 될 수 있어서 나는 매우 만족한. 박사, 땡큐 베리 멋지다니. 그럼 갈까?
고고고가 있는 빌딩의 보호막을 박살내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실실실 두근두근하는걸? 응. 그렇지만 정말 드리로 보호막이 파괴되는 걸까요? 무슨 걱정을 하는걸?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와이샤크에요. 나의 드릴. 하늘과 땅과 보호막을 뚫는 드릴이다. 잘은 모르겠지만 좋네. 준비가 되었다면 나에게 말해라. 바로 들어갈 줄 테니 말이다. 모두들 나의 멋있는 모습을 확실히 보고 있으라고. 땅으로 잠입하여 까가각 하고 가서 저 빌딩으로 꽝 하고 부딪힐 거다. 저기 어째서 땅으로? 평범하게 지상으로 가는 쪽이 빠른 것 같은데. 그러게. 이것이 나의 스타일, 살아가는 방법이다. 뭔가 이해갑니다. 멋있다구요. 그럼 걷다 오마 쥬아. 다녀오세요. 아니 뭐하러 땅으로 가는 거야. 쥬아. 버스터즈. 좋아 좋아. 그대로 부딪혀버려. 눈보라짱의 응원을 받으면 되겠지? 간다! 쥬아! 어라? 어라? 에? 어라? 바뀌어버렸다! 샤크짱! 안 되는 거야! 포기하지 마! 샤크짱! 히어로씨! 자신을 믿어! 이런 보호마 쫙 하고 박살내버리자고! 이어로시 좋아. 그래 그거라고. 엄청 쫙거리네. 오케이 깨버렸습니다. 대단한데? 대단하네. 오케이. 할 수 있잖아. 훌륭하군. 좋아. 다음은 저 빌딩으로 들어가는 거야. 렛츠고. 우리들도 저 녀석들을 쫓아가자. 응? 잠깐 기다려. 버스터즈 하우스로부터의 연락이. 큰일입니다. 대량의 검은 옷들이 마을 안에서 난동 피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해야 할 것이 남아있는 것 같고. 긴급 연락. 유요마 시티에서 싸우는 모든 요괴 히어로들에게 전한다. 빌딩으로 가는 것은 저 소년들에게 맡기고 우리들은 검은 옷들로부터 지키는 데 점령한다. 이 뉴요마시티는 우리들의 마을이야. 절대로 지켜내자고. 그리고 어서 정리하고 바로 저 아이들을 쫓는 거야. 그래 그 말대로다. 반드시 승리를 잡고 와라. 우리들 요괴 히어로의 이름을 걸고. 오. 최종장이라는 느낌이네. 어? 멀더 카쿠리. 하. 쭉쭉 자라나는 빌딩. 게다가 드릴이 있는 거대한 상어. 그리고 마을에는 검은 옷 투성이. 이거 어떤 상황인 거야? 아무래도 이 마을에 커다란 위험이 다가온 것 같고. 요괴라고 하는 이 마을의 불가사의한 주인들도 그렇고. 실로 흥미진진하고. 좋아. 우리들도 저 빌딩 안으로 향하자. 하?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멀더? 당신 지쳤어. 오우, 우리들도 같은 검은 옷이 아닌가? 분명 들키지 않고 잠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하, 근거도 없는 당신의 자신감을 일단 두고 어떻게 빌딩으로 들어가지? 카쿠리? 내 견해를 듣고 싶은가? 상황이 상황이니 일단 들어두지. 오우, 후, 당신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 빌딩의 위에 날라온 그물체를. 내 견해가 맞다면 우리들이 쫓고 있던 와이파이의 대답이 이곳에 있을 것이다.
알아. 그래, 당신 치고는 웬일로 괜찮은 견해인데. 이기마쇼. 확실히 그것이 관련되어 있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있겠네. 가자고.